근데?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느꼈는데 이 스프 보니까 약간 울컥했어요. 여기 이제 탑핑으로 올려서 먹는 건데 저게 치즈예요. 이게요? 쉽게 그냥 왜 이렇게 노란 치즈 있잖아요. 치즈 냄새네? 네, 슬라이스 치즈를요. 저도 사실 이거는 몰랐었던 건데 오빠를 만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요리사분들이 그렇게 쓰신대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를 유산지를 깔고 돌리면 얘가 빵처럼 이렇게 부풀어서 커져요. 그거를 꺼내서 식히면은 바삭바삭하게 부서져서 타핑으로 올릴 수 있는 건데 짠기는 빠지고 고소한 맛만 남거든요. 맛있다. 치즈를요? 네, 치즈예요. 오, 맛있다. 네네네. 사실 저 스프는 저희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초딩인 맛이어서. 저 인스턴트 스프. 저 인스턴트 양송이 스프? 네. 양송이 스프?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왜 아플 때 어머니가 이렇게 끓여주셨던 맛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스프만 먹어도 든든하겠어요. 네, 스프만 먹어도 되는데 그게 냄비에다가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물 200ml에다가 딱 3테이블 스푼 가루만 넣고 잘 저어서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도 저렇게 나와요. 여기 넣어요? 그거를요 위에다 이제 타핑으로 뿌리시고요. 사실은 저랑 오빠 같은 경우는 저 스프를 저 튀김에다가 부어서 먹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그냥 따로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따로 그냥 찍어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 저 치즈 토핑 맛이 너무 궁금해요. 맛있겠다. 저 크로켓은 아 맛있어. 저 크로켓은 밥이에요. 아 맛있어. 네, 네 제가 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찬밥에다가 고추 참치, 김치. 이걸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나온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묻혀서 그냥 밀개빵 있죠. 밀가루, 계란, 빵가루 해가지고 튀겨서 찍어 먹기만 하면. 맛있겠다. 이거 맛있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스프를 어차피. 전자레인지에 3분밖에 안 돌리기 때문에요. 아우 느끼해. 아우 느끼해. 저희들은 그렇게 만드는 시간밖에 안 되는데. 네네. 되게 맛있는 줄 알았어요.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많이 찍지 마시지. 맛은 있는데 너무 막 앞뒤로 지금 날려. 어 맛있어. 맛있네. 이건데 안에 김치볶음밥이에요? 아, 네, 제가 그건 김치볶음밥은 아니고요. 찬밥에다가 볶음김치, 고추참치. 아, 맛있어. 그래서. 야식을 그렇게 난리였지냐. 저는 사실 밥을 좋아해서 다른 걸로 야식을 먹고 싶지가 않아서 밥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맛을 좀 설명해드리면. 고로케 이렇게 찍어 먹는 느낌인데 그 고로케 아닌 이제 김치 볶음밥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예. 대덕 씨 어때 평가 좀 해보세요. 아 맛있어요. 어떤 스프에 찍어 먹는데? 얘기대로 말씀대로 그 대진표현을 좀 그랬어요. 앞에 느끼한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느껴지는데 이거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맛있어. 아 맛있어. 되게 맛있게 잘 드시네요. 아, 진짜 맛있네.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너무 많이 찍으시면 느끼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오늘 메뉴 3개 먹으면 다 끝이에요. 더 이상 못 드시는 거죠? 먹는 거 맛있다. 마지막 메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큰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메뉴들이 다 전체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참 맛있고 좋지만 한 가지 이제 단점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좀 약간 느끼하지 않나요? 너무 서양적이에요. 오늘은 다 지금 정성스럽네요. 그러네요. 세계가. 자 마지막에 만약에 박준규 씨 오리엔탈리즘으로 나오면 이거죠. 진짜 미리 얘기를 좀 박준규 씨 메뉴 남았거든요. 네. 우리 제작진의 평가 가장 좋았다. 아, 정말요? 큰 박수 나왔대요. 큰 기대 없어요. 아니, 야간에 먹는 야식이 뭔가가 거기 있어요. 여기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야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식이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한번. 네, 한번 기대하지 말고. 말고. 아무 기대하지 말고. 그때는 저희가 좀 기대를 너무 좀 심한. 네, 심한... 아, 이거 뭐야. 왜 또? 어, 뭔가가 600원이야. 아, 또 뭐야. 야, 이 방송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아니. 아, 600원이요? 아, 진짜 싸다. 600원이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 진짜 싸다. 개인적으로 뭐가 들어요? 이거 그냥 라면 면발인데. 아 이거 진짜 웬만하면은 제가 공갈 잡채가 있어서 웬만하면 그러려고 하는데 이걸 저희도 이거, 모르게. 이런 조리의 분들은 주로 이렇게 드시나요? 이계인 씨도 국수만 삶아서 고추장을 따로 먹어라. 이거 서로 저 얘기하세요. 이계인 씨하고 지금 짜고 나오신 거죠? 오늘은 라면만 먹고 이건 스프를 올려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먹을 지금 물기가 있죠? 네, 좀 있어요. 비벼봐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좀 덜어보세요. 먹을 만큼 한입 감. 아니 이계인 씨 많이 먹으면 안 돼 음식을. 아니 왜 먹는 걸? 아니,
내 음식이니까. 아, 조금만 너무 많아. 더하게 돼, 더하게 돼요. 자기야, 그래야 그 정도. 그 정도. 그래 한 숟가락만. 그래갖고 저는 스프를.